그래서 이 내용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문제는 맞추셔야 되고요. 84번 문제도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죠. 그죠? 우리 1일 기준 초과 배출량 및 1일 유량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측정 유량 단위? 네, 큐빅미터 퍼 아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출 농도 단위는 ppm으로 한다. 먼지는 우리 미리그램 큐빅미터 쓰니까 그죠? 먼지를 제외하 p p m 으 하는 거 맞고요. 3번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 허용.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일 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네 넷째 자리까지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4번 1일 조업 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조업한 3개월이 아니죠 30일 30일 동안의 평균치 아니죠 최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 여기 평균치는 맞죠? 조업 시간 평균치를 네 일단 이로 표시한다. 이게 맞죠? 네. 일단이또 틀렸죠. 시간 단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30일, 평균치,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표시한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니까, 요거는 꼭봐 주시고요. 자, 85번도 꼭 맞춰야 되는 문제. 요번에 법규는 조금 점수 따라고 내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 SO2죠? 자, 요거는 여러분, 표로 만드는 거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죠. 여러분,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다만 체크하고 갑시다. 자, 환경기죠. 연간 24시 1시간이에요. 자, 우리, 연간. 24시, 1시간. 그죠? 또, 8시간 있죠? 8시간, 1시간.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SO2는 어떻게 나와요? 0.02, 그 다음에 0.05, 1시간은 0.15.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래서, 요, 8시간은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네, 1번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우리 SO2는, SO2는 0.02, 0.05, 0.15고, NO2는 여기에서 1씩 더해 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 얘는요? 얘는 0.10 돼요. 자, 두개 끊습니다. 얘네 둘은 뭐가 없어요? 8시간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또두개 끊죠? 뭐가 있나요? 오존과일산화탄소 그죠? 그 다음에 PM10. PM 2.5. 그 다음에, 벤젠, 나 벤, 나 들어가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여기, 얘네 둘은, 여기가 없고, 위에 두개 없고, 8시간, 1시간만 있죠. 자, 여기 1.0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넘어오면은 여기도 1.0. 0.1.0이 아니고 0.10 여기도 0.1 여기는 0.06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넘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CO는요 얼마예요? 925. 자그 다음에 우리 PM10, PM2.5는 밑에가 두개 없죠. 위에 두 개만 있습니다. 얼마예요? 50, 100, 15, 3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쉽죠. 0.55 이렇게 5. 나가죠?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86번 봅시다. 1차 행정처분 조업정지에 해당하지 않은, 이거는 못 외웁니다. 넘어가는 문제 틀리라고 내는 거. 정답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 4번 정답이죠? 네. 4번. 1차 행정처분이 조업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번입니다. 이건 경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 못, 못 풀어요. 넘어가는 문제. 자, 요거 87번 문제는 여러분 아, 알아야 되는 거죠?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공동체 소유자의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 기준. 자, 요건 얼마야? 148이죠. 그죠? 그래서 죠그 정답 1번입니다. 88번 봅시다. 청가제 총매제 표시크여기에서 표시방법, 제품 표시방법은 제품명 밑에다가 제품명 글자 크기에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걸로 넣어주셔야 되죠. 네, 30% 이상. 정답 2번이고요. 89번 봅시다. 자, 요거는요. 지금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서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요 비산먼지 규제, 비산먼지 발생 사업이 환경부령이 아니고요. 이게 대통령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틀렸다고 해서 그냥 전항정답 처리된 문제입니다. 근데 그냥 뭐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은, 어, 되시는데 이거 솔직히 이것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 못 풀어요.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문제는요. 그래서, 어, 그냥 전항정답.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